안녕하세요. 저는 바다를 그리고 있는 2021년 아트 경기 선정 작가 조채임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었던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되었고 대학도 가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사회생활도 미술 관련 일을 계속 하게 되었었고 그러던 중에 병을 얻게 되었어요. 그래서 준비 기간을 좀 거쳐서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계속 찾다가 미술 학원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을 수업을 계속 하다가 아이들이 조금 뜸한 시기에 제 작업을 하게 되었죠.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작업을 하는 시간이 가장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. 저에게는 요즘에는 정말 작업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두 번째 개인전을 했었고 그리고 아트페어나 단체전에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낮에는 레슨을 하고 밤에는 작업을 잠깐 하는 정도여서 작업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. 뭐 어떤 날에는 피곤해 절어서 작업을 하지 못하는 날도 있고요. 그러니까 작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작가든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혼자서 하는 작업이라 외롭기도 합니다. 이번 아트 경기에 선정된 것과 스튜디오 끼와 연결된 것이 제 작업 원동력의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바다라는 소재를 통해서 저는 힘을 표현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제 바다를 생각하면 파장이나 웨이브, 파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제가 바다를 바라보는 힘과 에너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그 힘을 어떻게 보여줄까 했는데 그 힘은 한 번에 그어지는 터치로 하게 되었습니다. 멀리서 보면 그런 대로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으로 보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런저런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제 작업도 그런 점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그런 환상, 환각,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작업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. 제 작품을 보고서 바다의 거친 몸부림 속에서 피어나는 열정과 희망의 싹들을 봐주시면 좋겠고요. 그 안에서 잔잔한 에너지를 느끼시며 이 시국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다는 사람의 마음을 모두 포용하고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. 저도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풍부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. 명란젓갈이라고 할게요. 명란젓갈은 무겁고 비린 맛이 강하긴 하지만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듯이 제 작업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작업도 무겁고 비린 맛을 잘 숙성시켜 다양한 색깔을 입혀보겠습니다. 바다에 대한 소재의 끝이 보일 때까지 계속 탐구하고 싶고요. 앞으로는 이렇게 작은 작업들 뿐만이 아니라 커다란 작업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.